안녕하세요, 라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브리언 헨슬리가 알려주는 최고의 복근 운동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아침 공복 유산소 후에 진행하는 복근 운동 루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총 200회를 목표로 진행해주다가 대회날이 가까워져감에 따라 나중에는 450회를 목표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 대회 때 복근의 깊이나 선명도가 지르기 압도적인 포스를 뿜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우선 복근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다운월드 덕 자세를 사용해서 복근을 위주로 코어를 강하게 늘려준다고 합니다.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앱롤러를 사용해준다고 하는데 무릎을 끌고 올라와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며 하복부를 위주로 강한 수축을 가져가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 하복부에 강한 분리도를 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등 하부와 허리 근력 발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총 반복 횟수는 가볍게 100회를 채워준다고 하네요. 따로 세트를 정해두고 나누어서 진행해준다기보다는 정말 힘들 때마다 중간중간 약간의 휴식을 취해주며 총 100회의 반복 횟수를 채워준다고 합니다. 발끝으로 선 상태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무릎을 끌고 진행했는데도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. 이 한 종목만 진행했음에도 벌써부터 하복부의 펌핑이 지리게 들어왔다고 하네요. 두 번째 종목은 레그레이즈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. 가장 최고의 복근 운동 종목들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. 해당 종목의 경우 총 50회 반복으로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정해진 반복 횟수를 사용하여 세트를 나눠서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브리온의 경우 총 목표 반복 횟수만 정해준 상태로 힘들 때마다 잠깐씩 쉬어주기는 하지만 최대 연속적으로 진행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복근이 지근섬인 만큼 전략적으로 고반복을 통해 털어주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세트를 여러 개로 나눠 진행하지 않고 목표 반복 횟수 하나만 정해주고 최대 연속적으로 털어주고 있다고 합니다. 세 번째 종목은 디클라인 셋업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. 각도가 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강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. 역시 총 50회 반복을 목표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. 디클라인 셋업도 충분히 훌륭한 종목이지만 만약 레그레이즈와 셋업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조건 레그레이즈를 선택할 정도로 레그레이즈 동작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. 분명 둘 다 매우 훌륭한 복근 운동 종목이지만 만약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레그레이즈 하나만 제대로 잡고 복근을 털어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. 시간만 된다면 둘 다 사용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복근 운동 총 200회를 완료해주었다고 합니다. 이러다 점차 대회날이 가까워져감에 따라 앞서 설명된 것처럼 각 종목별 반복 횟수를 올려가며 총 400에서 450회 오늘 진행한 복근 운동량의 2배 넘게까지 올려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구독자분들도 따로 대회를 준비하거나 바쁘 준비로 복근의 더욱 강한 완성도를 원하신다면 브리언의 복근 운동 루틴에 따라서 똑같이 진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혹시 브리언 헨슬리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브리언 헨슬리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.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.